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또 이렇게 성령의 담비를 맞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에 비춰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의 두 종류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의 추수 때에 농부가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 속에 던져버리듯이 영에 속한 사람은 천국 곡간에 모으시고 육에 속한 사람은 영권에 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영이 죽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인간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시편 51장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림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또한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 이 세상의 고통의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신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마지막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육의 사람은 아담에게서 났으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죄를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원받는 성령 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은 받은 사람은 영안이 열려 신령한 세계를 깨닫게 되고 인본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함으로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받게 되는 모든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어도 연약하여 죄를 지으면 영과 육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 속에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너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능히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천국 곳간에 들어갈 것이요 육신만을 위해 살면서 육신의 정력에 매어 사는 사람은 불속 아궁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알곡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